조선시대 2대 포구이자 3대 시장이었던 강경. 지금도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우리나라 전래 민속 인형극이 재현됐습니다. 이름하여 갱경 꼭두각시 노름. 강경의 지명과 옛 이야기가 담긴 흥겨운 인형극인데요. 지금 만나봅니다. 짭조름한 젓갈 냄새 따라 찾아온 곳은 논산시 강경읍입니다. 이곳엔 일제강점기 당시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그중 한 곳을 한 극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 그냥 영감이 아니고 저 운력에 사는 박첨지라고 하네. 운력이라면 서울 사신단 말씀. 그렇지. 진지한 모습의 단원들, 대본 연습이 한창인데요. 요즘은 보기 힘든 민속 인형극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강경의 오래된 건축물들은 많지만 그런 많은 공간들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공연 콘텐츠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꼭두각시 노름을 떠올렸는데 그 꼭두각시 노름 그 가사 안에 큰 각시가 그 남편을 찾아 전국 팔도를 떠도는 중에 원산에 가서 하루 자고 강경에 가서 이틀을 자고 거기에 등장하는 걸 보면 조선시대에 이미 우리 강경의 어떤 그 유명세, 지명도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것에서 매력을 느껴서 아, 이 공연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다. 순수 창작보다는 이미 알려진 꼭두각시 노름에다가 우리 강경의 이야기를 듬뿍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공연을 기획하게 됐죠. 대본 연습하다 말고 웬 바느질이냐고요? 인형극에 등장하는 인형들도 단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제작했습니다. 캐릭터의 특징을 살리는 것은 물론 나름 요즘 스타일을 가미해서 멋을 냈는데요. 2024년 새롭게 태어난 인형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첨지는 그야말로 남복군이잖아요. 세상을 즐기면서 다니는 분이라서 조금 표현을 좀 자유분방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를 좀 강조했고 눈을 좀 강조해줬고 이제 머리카락 이렇게 염색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는데 가발을 가지고 조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작은 각시나 기생들은 조금 이렇게 여자로 표현하면 좀 섹시하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점도 찍어보고 또 이제 눈의 모양을 조금 요즘 세대에 맞게 조금 한번 가미를 해서 그런 걸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민속 인형극 꼭두각시 노름은 원래 지역성도 없고 현실 인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갱경 꼭두각시 노름에는 강경의 옥녀봉과 채운산, 미네다리 등을 배경으로 강경의 지역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꼭두각시 노름에서 뻗어나온 그 인형극이 서산 박첨지 놀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서산 박첨지 놀이에는 서산의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강경의 옛 이야기를 이곳에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필 갱경이란 말을 넣었는데 갱경은 옛날 그 강경의 옛말이에요. 어디 가요 하면은 갱경이가 갱경이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친근감을 부여하려고. 네. 단원들도 오랜만에 접해보는 인형극. 오래되고 빛바랜 추억들을 꺼내 2024년에 색깔을 입혔습니다. 단원들은 모두 70대의 여성으로 논산과 인근에 사는 주민들인데요. 퇴직한 교사부터 자원봉사자까지 다양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라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좀 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고 하루하루 이렇게 연극을 한 번, 두 번 공연을 하면서 더 많이, 저희도 많이 성숙된 것 같아요. 뭐 저가 지금 다 놔야 할 나이인데 새로운 걸 찾아서 이렇게 같이 연극도 하고 뭐 이렇게 대사도 외우고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꽃이 피니 박첨지의 팔도 유람기를 담은 갱경 꼭두각시 노름. 중고재 판소리가 등장해 흥을 돋웁니다.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이 한심어구나. 젊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정서도 맞고 옛날 이런 소리를 들었어 기르는 들어 이 소리가 그분 소리였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귀에 익어요. 이런 소리들이 여기에 나오는 극 중에 나오는. 제가 이제 대본을 정리하면서 이 정도쯤의 노래가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넣은 거지. 그리고 제가 무슨 소리를 어디서 체계적으로 배운 경험도 없고 왜 그걸 집어넣었냐고 하는데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갱경 꼭두각시 노름이 있었을 만한 200년 전 강경의 어떤 그 장바닥 문화 정도면은 이쯤의 노래는 많이들 알고 있었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생전 태어나서 저희 공연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낯설지 말라고 어디서 들어본 듯한 내가 불러보지 않았어도 그런 친근감 측면에서 사용을 한 거죠. 친근한 소재와 흥겨운 가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갱경 꼭두각시 노름. 여기에 현대적인 해석이 더해진 셈인데요. 대본부터 배우와 연출까지 1인 3역을 맡은 조수연 감독은 고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떠돌이 예인 집단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구전되었던 그 나름대로 정리한 질서 있게 정리된 대본을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막 뜯어고치고 해도 되나? 사실 그 고민이 사실 제일 컸어요. 그 고민을 극복한 것은 전통의 어떤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복제 내지는 그걸로 그대로 배워서 내려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시대 대중의 수준에 맞추어서 바꿔서 그렇게 공연해도 그게 뭔 그렇게 큰 죄가 될까? 그런 측면에서 대본을 정리를 했고. 금강의 물줄기 따라 내륙 깊숙이 배가 드나들었던 강경포구. 그래서 강경에서는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해 커다란 장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근대 역사 문화 거리로 조성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온 듯합니다. 때마침 강경 문화유산 야행이 마련돼 100년 전 강경의 모습을 추억해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행복한 시간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마련된 야외 공연장. 갱경 꼭두각시 노름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음향부터 조명까지 마지막 점검을 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야외 공연장이라 왠지 더 설레고 긴장되는 모습입니다. 조금 떨리죠. 지금까지 몇 번 해봤지만 오늘은 또 방송국에서 와서 그러니까 더 떨리네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마당을 열었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관객이 와서 호응을 해주는 거. 그게 바람이라면 바람이겠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공연 시간이 되고 갱경 꼭두각시 노름에 막이 올랐습니다. 갱경장에 깨팔러 갔나 연산장에 콩팔러 갔나 수문에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 달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 강경은 바로 우리 논산의 아주 보물 창고입니다. 근대 역사 문화 유산을 통해서 우리 콘텐츠도 개발하고 우리 강경의 문화 유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실험적인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성 놀이장이라든가 또 여기에 관계자들이 안정적으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 그것이 앞으로 논산이 해야 될 일 아닌가. 강경에 온 박첨지의 이야기가 중고재 판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갱경 꼭두각시 노름. 총 1장부터 7장까지의 박첨지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지는데요. 관객들도 오랜만에 보는 민속 인형극에 푹 빠져들며 향수에 젖습니다. 이런 형태는 가끔 봤는데 오늘 막상 또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작은 공연이라도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을 알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됐으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름을 딴 전통 연희극이나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작품을 통해서 그런 공연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갱경 꼭두각시 노름도 웃고 즐기다 보니 갱경의 이미지에 포섭되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는 강경. 그곳에 가면 2024년 새롭게 해석한 갱경 꼭두각시 노름이 펼쳐집니다. 지역 고유의 이야기에 중고제 판소리가 어울려 잊고 지내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매월 첫 번째 강경 장날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